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오늘은 중앙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이민우 학생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학생의 특징은 중앙대 상경계열의 수리 논술이 있는데 그걸 해결했다는 것, 그게 합격했다는 것과 그리고 지방 학생인데 인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극복해왔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합격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우 학생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전남 광주 동성고 졸업 예정 고3입니다. 전남 광주에 있는 동성구는 평준화 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계, 자, 내신 성적이 3.3이니까 내신 성적은 조금 떨어지는데 수능을 잘 봤는데요. 수능이 평상시보다 못 봤다고 했는데 수학하고 영어가 좀 못 본 것 같네요. 국어와 사탐은 1등급인데 자, 왜 수학하고 영어를 평상시보다 못 봤나요? 아시다시피 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 국어 영역의 경우는 되게 고난이도로 출제가 됐었는데 저는 그 고난이도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국어시험을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멘탈이 무너짐으로써 수학과 영어를 연달아서 평소보다 못 보게 되었습니다. 1교시 국어가 어려웠는데 그것이 수학하고 영어까지 영향을 줬다. 근데 정작 국어는 잘 봐버렸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지원 대학하고 학과를 소개하면 6론술을 봤는데 전부 다 경영학과를 냈습니다. 연성서 상위권 대학과 중앙대 외대 시립대 같은 중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만 원서를 냈네요. 근데 한양대는 왜 안 냈죠? 한양대의 경우에는 수리논술 한 문제, 인문논술 한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수리논술 하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 수학에 자신 없었던 저로서는 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수학이 1등급이었나요? 2등급이었나요? 2등급에서 3등급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2등급에서 3등급을 왔다 갔다 했는데 수리논술을 뚫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합격한 대학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합격했고요. 서강대 경영학과가 예비번으로서 끝났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수강학원은 대치박교 논술학원이고 메가스터디의 메가패스? 논술패스. 논술패스. 어벤져스 논술패스? 네, 들었다. 수강 시기는 인강으로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했고 현강은 8월달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인강으로 기초를 잘 닦았네요. 네, 네. 인강으로 풀이해보고 현강에서 그걸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인강을 보통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했으면 현강 들을 때까지 거의 8개월, 6, 7개월 정도 공부를 했나요? 네, 그 정도 준비했습니다. 네, 인강, 본인이 생각하는 인강의 장점은 뭔가요? 우선 인강의 경우는 굳이 학원까지 오지 않더라도 자신이 직접 그 선생님께서 올려두신 자료를 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됐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효율성 면에서는 인강도 그 인강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강의 학생들이 현강 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경기도 바깥에 있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참 힘들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마디 해준다면 우선 기초는 인강으로 들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교 선생님께서 메가스터디의 그런 자료들을 되게 세세한 것까지 올려두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것으로 다 준비한 경우이고요. 하지만 자신이 만약 점검을 해보고 싶다 그러신다면 현강을 들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현강이 오시면은 논술은 보통 준비를 안 하고 쓴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준비를 한 사람들이 쓰는 전형이기 때문에 현강을 오시면 논술을 준비하는 실제 경쟁자들과 자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강을 수강하시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그건 뭔가요? 네. 논술은 역시 박기호 선생님 강의를 수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매트릭스 독해법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정말 논술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자유진술로 해볼 건데 자, 정시에 올인, 논술에 올인 어떤 게 답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정시에 올인을 하실 거라면 수시 6개를 버리지 마시고 논술로 써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시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평상시보다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의 경우는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정시를 잘 보신다면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으시고 대학을 가시면 되고 정시를 만약에 최저를 맞추셨으나 원하시는 대학에 갈 수준이 아니라면 논술을 그때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 둘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박효쌤의 인강을 접하게 됐다는데, 거기서 인강에서 뭐 느낀 게 있나요? 역시 그 제가 시립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기호 선생님의 논술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립대 모범 답안을 보시면 보통 긍정적 제시문과 부정적 제시문을 긍정적 제시문끼리 묶고 부정적 제시문끼리 묶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박기호 선생님의 답안을 제가 제걸 점검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그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첫째는 일단 시립대식으로 긍정적과 부정적 제시문을 서로 묶어둔 경우가 있었고, 오히려 주의반제제라는 그 박기호 선생님의 기법을 활용하면서 긍정적 제시문, 부정적 제시문을 교차해가면서 자신의 논지를 강화해가는 그런 모범 답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교차해가는 그 모범 답안을 보고 좀 신기하기도 했고, 오히려 한대 맞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글을 이런 식으로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 박기호 선생님의 논술을 계속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만의 합격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그 박교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다시피 그 모범 답안을 필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가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런 답안을 바라기 때문이니까, 그 대학교에 제시해준 그런 방향대로 글을 쓰신다면 안정적으로 논술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교수님 논술 강의를 꼭 들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본인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살다 보니 그런 철저한 논술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신이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기호 선생님의 현강을 듣는다면 그런 경쟁자들과 자신의 위치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자신이 얼마나 갖춰졌는지를 준비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 텐데, 앞에서 들었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빨리 패스하면서 주로 수리 논술 위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논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자신의 이제 경영학과에 입학하는 게 목표였는데, 목표 대학하고 내신 성적 간에 괴리가 있었다. 자, 목표 대학은 굉장히 높은데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갈수 있는 대학이었나요? 내신은 국립대, 지역에 있는 국립대를 가야 했을 성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시는 불안했다고 돼 있는데, 왜 불안한가요? 정시의 경우는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지 일단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도 있고, 모의고사 성적이 꽤 상위권을 유지했다고 하나, 수학이나 영어의 경우는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당장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시는 안심할 수 없는 전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후배들한테 권한다면 논술을 언제부터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나요? 그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시즌에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과생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사탐을 끝내라는 조언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논술의 경우는 국어, 비문학, 문학 제시문과 사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등 여러 가지 영역을 주로 망라해서 다뤄지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탐을 마무리하는 겨울방학 시즌에 논술을 준비를 하신다면 논술 실력과 사탐 실력 역시 같이 향상하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논술 공부는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 논제를 먼저 보고 모범 답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만의 글을 한번 써봤었습니다. 그 글을 쓴 이후에는 문맥이라던가 맞춤법 등을 참고하여 대학 측 모범 답안에 근거한 첨삭을 받았고, 그 첨삭 내용과 모범 답안을 계속 비교해 보면서 제가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했으면 더 좋았을지 등을 생각을 하면서 모범 답안을 두번 정도 베꼈었습니다. 그렇게 모범 답안을 두번 정도 베껴 쓴 후에는 제 머릿속에 남은 여운 그대로 모범 답안의 전개 방식을 생각나는 한 최대한 따라서 다시 답안을 써보았고, 그 답안을 다시 첨삭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 공부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그걸 공부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 개를 공부하는 것보다 한 개를 가지고 한 개의 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자기 걸로 곱씹으면서 공부를 했다 이런 뜻인데. 자, 이제 후배들한테 추천해보고 싶은 방식이 있다면 뭔가요? 역시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많이 써보셔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더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모범 답안을 여러 번 베껴 써보시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범 답안에서 제시해주는 그런 전개 방식, 전개 순서대로 전개를 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본인은 지금 여기에 대학 측
모범 답안을 우선적으로 비교해보라.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추지 못했다면 차별성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선은 대학측 모범 답안에는 대학이 원하는 핵심 내용과 그 전개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개 방식과 핵심 내용을 도출해내지 못하신 상황에서 너무 차별성만 쫓으시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대학측 모범 답안의 근거에서 그런 내용을 찾으시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만약에 갖춰진 경우에는 박효 선생님의 모범 답안처럼 약간의 논지 전개의 차별성을 찾으시는 것이 남들과 자신의 특이점 차별성을 키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런 뜻이네요. 일단 정답을 맞춰라. 네. 대학이 요구하는 정답을 맞춰라. 정답을 맞출 수 있다면 그다음부터 박효 선생님처럼 차별성을 두는 그런 글의 전개, 논리 전개를 시도해봐라.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논술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수리 논술이라고 했는데 네. 수리 논술에 대해서 한마디 이제 해준다면? 수리 논술의 경우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나오는 유형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에 맞춰서 자신이 대비를 해나가시다 보면은 준비가 되는데 만약에 힘드시다면은 전문 선생님이나 강사분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개념의 경우는 사소할 수 있으나 개념을 서술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확률의 기대값의 경우에서는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이 여러 갈래가 될 수 있는데 그 역시 대학이 원하는 방식대로 전개를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도 수리논술을 준비했었나요? 아니요. 지방에서는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왜 수리논술을 준비를 못했나요? 우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논술 자체를 준비해주는 전문적인 강사분들이나 학원이 많이 미비했고 그렇다 보니 역시 수리논술 역시 따로 준비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치동의 박 교수님은 뭐가 달랐나요? 그 우선 제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제가 그 수리 과정을 서술했을 때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리 과정을 서술하는 게 더 좋다 그런 식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그 강사분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제 수리 과정을 맞춰서 여러 번 풀어보고 그걸 익혔습니다. 그렇죠. 박 교수님 커리어 안에 수리 논술 강사가 포진돼 있고 네. 그 수리 논술 강사가 본인의 약점들을 고쳐줬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런 현장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올라왔을 텐데 네. 어떤 시간대를 활용해서 올라왔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날이라던가 추석이라던가 그런 연휴 시즌을 틈타서 하시는 그런 강의를 많이 수강하러 왔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역시 주말마다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걸 하기에는 많이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다 보니 연휴를 틈타서 그런 강의를 수강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아, 연휴 때 하는 집중 강의를 들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경쟁률이 중앙대가 높았는데 얼마쯤 됐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3에서 5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상경 계열인데도 높네요. 인문계는 훨씬 더 높은데 상경 계열인데도 더 높았네요. 자, 그런데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많은 분들이 논술을 겁내실 이유기도 한데 우선 논술의 경우는 경쟁률이 높지만 막상 수능이 끝나고 나면 최저 기준을 많이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허수라고 하는데 그 허수가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우선 실 경쟁자가 많이 줄어들고 특히 중앙대 학교의 경우에는 최저가 높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최저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저의 경우에는 그게 메리트여서 중앙대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주셨던 박기호 선생님과 그 외 강사분들의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중앙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수리논술도 수리논술 강사가 제 인강에서 찍어주기 때문에 인강으로도 수리논술을 준비할 수 있고 현강에 와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박 교수님 수업을 수강한 이유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한마디만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별성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경쟁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모범 답안에 근거한 답안을 써내려갑니다. 그렇다 보니 그 채점하시는 교수분들께서도 계속 똑같은 내용 전개 방식에 질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박기호 선생님의 차별성을 두신 그런 전개 방식이 적용된 그런 답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교수분들께 신선함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장 도움이 된 부분, 박 교수님한테 가장 도움을 받은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독해를 해나가면서 핵심 내용과 그 주변 내용이 있는데 주변 내용을 약간 떨어뜨리거나 오히려 핵심 내용을 떨어뜨리고 주변 내용을 핵심 내용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스 표를 그려나가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구성해 나가다 보면은 막상 매트릭스 표에 적었으나 필요가 없는 내용은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 사소한 내용이었으나 막상 논제에 대한 답안을 쓸 때 필요할 내용을 도출해내기 쉽습니다. 아, 일단 매트릭스 표가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방법론을, 박교수님의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은 최고의 방법론이 매트릭스 독해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법론에서 이제 도움을 받은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죠? 네. 무조건 매트릭스 표를 먼저 그리는 습관을 들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남길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 얘기를 잠깐만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어에 실력이 있다 보니까 약간 자만하고 빨리 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냥 빨리 읽었으나 중요한 내용을 도출해내지 못해서 그 논술 문제가 요구하는 그런 답안의 분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 내에 글을 완성하지 못하고 계속 독해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매트릭스 표를 그림으로써 제 빠른 독해 실력과 함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안 빼먹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남겨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냥 직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박교수쌤의 독해법, 비문학 독해법, 문학 독해법, 자료해석 독해법 세 가지가 있잖아요. 독해 네. 방법은 이 중에서 실제 가장 훌륭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독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비문학의 경우에는 저희가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회탐구 계열의 비문학이 나올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비문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회탐구에 있어서도 본인이 그 주로 다루는 사회탐구 과목이 아니라면은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기 쉽상인데 그런 내용들을 약간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중요한 내용을 빼먹지 않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그게 국어 시험에도 도움이 됐나요? 네, 국어 시험에도 비문학이 나오는데 그때는 특히 문과의 경우에는 이과 비문학이 나올 경우 약간 힘들고 이과생의 경우에는 문과의 철학 그런 내용이 나오면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과의 그 기술 제시문 등을 비교할 때 약간 박기호 선생님 논술 독해 방법을 활용해 가면서 그 독해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제 자신의 약점을 이제 극복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사소하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그게 참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하고 예, 그런 거를 논지 전개 방식을 매트릭스로 차별성을 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볼 건데 하나는 어떤 학생들한테 추천하면 좋겠어요? 박교생 강의를. 우선 본인이 논술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일단 모두 들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의 글이 진부하다 또는 단조롭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수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별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확실히 박기호 선생님의 논술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배들한테 한마디 하는데 자,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지방 사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네, 알겠습니다. 네, 박교수 쌤 또 지방 사람이라서. 네.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논술 전형을 택한 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시를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왜 논술을 준비하느냐, 경쟁률도 높은데 너가 그것을 될 것 같으냐, 운으로 대학을 가려 하느냐 그런 식의 비하라던가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으실 텐데 입시는 원래 안심할 수 없는 것이고 약간 운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당당하셔도 될 거라 생각하고 논술 전형 역시 대학 측이 많은 고려 끝에 만들어낸 전형이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의 전형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그냥 당당하게 논술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타 전형에 비해서 수능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에서 우선 당당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히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그 학원을 아마 제대로 다니시기도 힘드실 거고 전문적인 강의를 듣기도 힘드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역시 인강을 우선 들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강을 듣다 보면은 지방의 그 거리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그 거리를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도 안 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논술문을 하나라도 더 써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인강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휴를 틈타서 하시는 박효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심으로써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점검하시는 방식을 택하시는 게 입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합격생과 함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합격생의 인터뷰의 내용의 이제 핵심은 수리 논술도 인강으로 준비해서 현강에 오면 보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지방 학생들도 충분히 서울 학생들한테 밀리지 않게끔 인강을 잘 듣고 오면 현강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